이게 정말 카마트가 당뇨와도 연관이 있습니까? 네. 사실 우리가 당뇨하면은 환자분들이 되게 무서워하는 질환인 게 이게 평생 관리가 필요한 병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질환이죠. 그런데 이 카모트를 꾸준히 섭취하면은 혈당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음식을 섭취한 뒤에 혈당이 상승하는 속도를 우리가 GI 지수라고 하는데 카모트는 GI 지수가 낮은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이 GI 지수가 55 이하면은 혈당을 천천히 높여서 혈당 조절을 돕는 식품이고 70 이상이면은 너무 소화 흡수가 빨라서 혈당을 빠르게 높이는 결국에는 당뇨에 좋지 않은 식품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GI 지수를 살펴보면은 백미가 78, 현미가 65, 그리고 귀가 59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카모트의 GI 지수가요, 40이에요. 굉장히 낮은 편이죠. 그래서 혈당 조절을 돕는 식품이라고 알려진 겁니다. 예, 그뿐만이 아닙니다. 카모트는요, 그 자체 당 함유량도 적어서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이 카모트의 당 함유량을 살펴보면 당뇨 관리에 도움 준다고 알려져 있는 돼지 감자, 꾸지뽕, 홍삼보다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카모트 자체에 함유된 당 함량은 적고 먹고 난 후에 혈당 상승 속도가 낮으니까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군요. 그런데 아까 영상에서 보니까 전성희 씨가 당뇨 전 단계이시고 네. 또 무릎 건강도 예전에 안 좋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적정 체중을 유지하거나 체중 감량이 아주 중요한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체중의 10% 이상을 감량했더니 3년 이내에 당뇨병 발병 위험이 85%나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거 봐요, 엄마. 그 체중 감량하면 당뇨가 잡히는 거야. 그래. 살을 제가 빼라고 계속 그러고 밥 줄여라, 빵 조금만 먹으라 하는 게 그거거든요. 예, 그 부탁 좀 드릴게요. 예, 그 살 빼는 게 말이 쉽지. 카모트밥 열심히 먹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성애 씨께서 당뇨 전 단계도 있으셨지만 고지혈증도 네. 하셨었죠. 네. 이 당뇨라고 하는 질환 자체가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들고 또 혈관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사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 세 개는요 그냥 세트처럼 묶여 다녀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발병 위험을 높이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카모트는 당뇨와 혈관 질환의 악순환을 끊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8주간 카모트 식단을 섭취하게 했더니 혈당이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총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혈관이 막힌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카모트 식단을 섭취하게 하고 8주간 변화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혈당 수치가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총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감소해서 혈관 질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예, 카모트가 당뇨, 체중 관리에 혈관 질환 개선을 돕는다고 하니까 정말 착한 탄수화물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당뇨 관리한다고 뭐 한꺼번에 식단을 바꾸기가 정말 쉽지 어렵죠. 않거든요. 근데 카모트 밥으로 밥만 바꾸면 되니까 안심이 많이 됩니다. 네. 이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 이 카모트는요. 우리 몸을 녹슬고 병들게 하는 이 산화작용, 산화작용을 막는 항산화 대표 성분인 셀레늄이 풍부합니다. 셀레늄. 우리의 몸은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항산화 능력이 떨어져서 이 과도한 활성산소가 백혈구, 임파구 등 면역세포들을 공격해서 면역기능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때 셀레늄이 대식세포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세균과 맞서 싸우는 능력을 키우기 때문에 이 셀레늄의 섭취는 면역 기능 강화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